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0초 후에 얘기하겠습니다. 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성인 되고 나서 제 첫 생일이죠. 8월 14일 휴닝의 생일입니다. 오! 보이시죠? 펭귄들 보이시죠? 귀엽죠, 귀엽죠? 귀엽죠, 귀엽죠? 오, 오, 다리가. 미안해. 자자자. 케이크도 이렇게 펭귄으로 준비했습니다. 휴닝의 20번째 생일 축하해. 라고 이렇게 준비되어 있네요. 좋습니다. 그래서 근데 되게 어제 새벽부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또 모아분들이 축하해주는 거 보고 되게 새로웠어요. 특히 이제 또 성인 되고 나서 첫 생일이다 보니까 새롭죠. 그렇죠. 하고 근데 제가 어제 이제 멤버들끼리 이제 연습생 때 사진 막 공유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제 생일이다 보니까 제 사진이 많은 거예요. 이제 연습생 때. 와, 그때 진짜 완전 뭘 이렇게 빵빵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제 생일을 막 제 이제 셀카나 이제 연습생 때 사진을 막 단톡에 이렇게 공유하고 하면서 야, 휴닝이 왜 이렇게 귀엽냐고. 야, 그래서 아마 범경이 올린 건 그거일 거예요. 아마 자고 저 펭귄 이렇게 있는 거. 그때가 아마 연습생 때 미국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일 겁니다. 그래서 또 멤버들이 계속 축하해주고 또 빅히트 식구분들, 또 모아분들이 축하해주고 이제 또 그 카페에서 이제 광고하는 것도 보고 되게 놀라기도 하고 되게 눈만 돌리면 제 이렇게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죽여주시더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또 이제 지하철도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아직 시간이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며칠 정도 더 있는데 갈 수 있으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이렇게 같이 준비해 주시더니 제가 크게 한 게 없는데 저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뭐하지? 결국에 승빈이 형이 히트는 너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야. 멈추겠습니다. 안녕. 이제 성인이 되고 또 처음 맞는 생일인데 너무 너무 축하하고 휴닝이 중학생 때부터 계속 봤는데 벌써 부터 20살이라고 하니까 좀 마음이 좀 이상하긴 한데 일단 생일 너무너무 축하하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계속 건강하고 밝은 모습을 유지했으면 좋겠고 또 지금처럼 다른 거 준비하는 거 처음이 없는데 좋아하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달라붙고 이랬으면은 그렇게만 해주면 형은 뭐 바라는 게 딱히 없을 것 같다. 지금처럼만 해주려면 사실 휴닝이가 형을 너무 좋아하는 게 티가 나니까 부담되긴 하는데 그래도 뭐 이제 휴닝이 귀여운 점이고 매력이 있으니까 내가 다 받아줄게. 부탁 축하해. 휴닝 안녕. 아, 이런 걸 또 준비하네. 어쩐지 댓글 보려고 했는데 안 주시더라고. 우리 휴닝이가 벌써 20살. 미안해. 항상 나한테는 너무 어리기만 하고 애 같은 너인데 너무 동생 같고 귀여운 너인데 벌써 너가 20살이 됐다는 게 참 민지가 항상 저한테 얘기해요. 신기해. 내가 성인이 이렇게 느끼지 않는다고. 하여튼 생일 너무너무 축하하고 너무 이쁘게 잘 커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몸도 크고 마음도 크고 되지만 항상 우리한테는 귀엽고 좋은 동생으로 계속 있어줬으면 좋겠고
생일 축하하고 앞으로도 남은 생일 우리랑 함께 재밌게 잘 보내면 좋겠네. 20살 되고 나의 첫 생일이라면 진심으로 축하하고 그럼부터 파이팅하고 열심히 하자. 또 3일 후에 컴백이잖아. 이번 컴백도 열심히 한번 달려보자. 3일 남았다. 신기하다. 생일 축하해. 땡큐 땡큐. 유진님이 20번째 생일 축하하고 또 유진이가 연습생 때 꼬박꼬박 즐거운 모습이 어제 같은데 요즘엔 제일 먼저 일어나고 뭔가 많이 야 언제 찍었대? 왜 난 몰랐지? 멋있는 것 같아. 유진이 오늘 행복한 하루 되겠고 또 축하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생일 축하한다. 안녕. 안녕. 나다. 네 유일한 친구인. 강렬해. 먼저 생일 축하하고 약간 크면서 바뀐 성격이 나랑은 더 잘 맞지만은 그런 부분 말고도 네가 표현하지 않고 사는 부분들 100%는 아니더라도 나한테만큼은 5% 정도는 꺼내놔도 나는 절대 너한테 뭐라고 안 하니까 그랬으면 좋겠다.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반대로 내가 또 태어나줘서 고맙다. 나도 네가 없었으면은 힘들었을 것 같아. 방에서 보자. 그리고 생일 기념해서 앞으로 그 잘 일어나지도 못하는 알람을 좀 꺼두고 샤워로 들어가면 네 알람을 울려서 내가 깼거든. 그 점 유의해주고 되게 축하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태연아. 모두 고마워요. 언제 찍었지? 나 진짜 몰랐어. 대박이다. 이렇게 귀여운 걸 또 남겨주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 아이고. 아이고. 무슨 일로 와요? 생일 축하합니다. 덥다. 왜 추웠어? 뭐다 추웠다. 와, 이거 뭐야? 귀엽다. 야. 케이크 너무 귀엽다. 감사합니다. 아, 이게 뭐야? 깜찍하네. 와, 귀여워. 귀여워요. 이건 뭐야? 무드등. 무드등이에요? 너 제발 그러니까 뭐 밤에 게임하는 건 좋은데 불 꺼두지 마, 아예 꺼두지 말고 눈 아파하시니까 이거라도 켜놓고.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고마워요. 대박. 언니 안녕.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또 휴닝이 생일이어서 엄청 많이 축하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가는 데마다 계속 축하해주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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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기남이랑. 야 언제 찍었대? 영상 편지. 영상 편지 왜 나만 몰랐어? 언제 찍었어? 너를 모르게 찍었어. 너만 몰랐지. 그거 맞긴 해. 너 말고 다 알아. 네, 아주 사람 썼더라 영상 편지. 야 이거 다시 한번 해. 자 뭐 축하하는 됐으니까 네. 뭐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9월 13일 얼마 남지 않았고요. 네 얼른. 진짜 얼마 안 남았어. 네. 한 달 남았어. 슬슬 준비하라고 해요. 형 생일은 형 아니면 우리 이렇게 하자. 연준이 형 생일부터는 그냥 없는 걸로 하는 거. 나쁘지 않은 거. 그렇지. 딱 내 생일까지. 그다음 뭐야? 아 없앴다가 아니지 수빈이 형 아니래요. 아 그러니까 아, 있어요. 있고 올해 생일은 없애고 내년부터 다시 시작하자. 올해는 좀 이상해 지금. 아 순서가 그럴까? 좀 이상해. 그럼 올해 조명은 없애고 아니 뭐 투표해서 과반수로 투표해서 과반수로 뭐 근데 가깝다 나랑 연준이 형 때문에. 원하는 거 있어요? 아니야. 좋아요. 엄청인가? 밑 아 이게 생크림이요. 그냥 생크림이야. 근데 진짜 귀엽다. 손으로 먹을까? 아니야. 갖다 줄까? 네 다녀요. 자 내 생일이니까 다녀. 예선 물어본 건데. 하지 마. 갔다 와요.
우리 나 그냥 생일 생일이니까. 아 이제 연준 형 생일 때 어쩌지? 귀엽다, 진짜 귀엽다. 약간 휴닝이 맞춤형의 케이크다. 네. 쬐끔해갖고 펭귄도 있고. 야 귀엽다 이거. 야 이거 풍선 너무 귀엽다. 그니까 아니 알아서 서 있어 해. 너무 귀여워. 펭귄도 있고. 범형도 있고. 우리 수빈 형도 있고. 뭐 댓글 같은 거 안 읽고 있어? 숟가락 가지고 왔고.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아이고야. 뭘 이런 걸 다. 뭘 이런 걸 다. 휴닝치 숟가락은 이거고 나머지 멤버들 숟가락은 이거고. 와 예. 대박 대박. 내가 생일인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내가 먼저 먹는다. 안에 뭐 있어? 생크림 빵. 좀 맛있겠다. 나 한 입만 먹어봐도 돼? 응 먹어 형. 난 다 먹어도 돼. 이건 무슨 맛이야? 먹어 먹어 형. 아 오케이. 아, 케이크 별로 안 좋아. 뭐야 이거? 영화상 흘리는 거 같은데 아닌가? 케이크 먹어봐. 저 진짜 이따 내가 뜨뜨뜨 하게. 어 잠깐만. 그래요? 뭐야? 아 그러네. 어 깜짝이야. 야 뭐야? 아 휴닝이 20번째 생일 축하합니다. 아 축하해 이거 문구 우리 셋이서 정한 거야. 그래요? 응. 약간 네 말 들어줬어. 눈 삼 눈. 또 운다 운다. 울지 마. 울지 마. 어제도 많이 울었잖아. 그렇습니다. 아이고야. 좋아 좋아. 볼까 볼까. 휴닝이가 벌써 20살이에요 여러분. 맞아요 저 성인이에요. 참 빠르네. 빨라. 그러게요. 너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맞아 너도 얼마 안 남았다. 모아분들이 태현이 어디 갔냐고 물으시는데 태현이 어디 갔어? 태현이 지금 운동하고 있는데 흐름이 끊기면 안 돼갖고 아마 네. 끝나면 올 거야. 저도 흐름이 안 올 수도 있어요. 태현이 낫다. 운동이 얼마나 길게 되냐에 따라 다른데 저도 운동 끊기는 게 너무 싫어갖고 지금 하고 가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실. 그럼 운동꾼은 냅둬야 돼. 태현이 답다. 어제 울었다고? 울지 마. 야, 울지 말래. 아, 어제 휴닝이 오열했어요. 어제 오열했어요. 형들 너무나도 행복한 생일이었어요 이러면. 아니 아직 생일 안 끝났는데. 네? 아 그러네. 하여튼 생일이 어제 오열했습니다. 뭐 때문에 오열해? 뭐였지? 너 나랑 게임하다가 너가 너무 오만다, 망쳐나갖고 미안하다. 어제는 그냥 재밌게 놀았어요. 맞아. 하여튼 뭐 그냥 생일 축하하고. 아 나 이제 가볼게. 뭐 그래요. 아 맞 선물 땡큐 연준이 형. 쟤도 보긴 했어? 무드등이랑 이명이야. 하여튼 귀여워. 옷 사주면은 또 귀여워. 그 저번에 사준 네버데 그거 민트색깔 옷도 그 카페에서 쓰고 있잖아. 바닥에 막 내 핑계처럼 아니죠. 있어요. 있어요. 뭐하지 뭐하지 하다가 그냥 인형으로 샀어. 아니에요 저 옷은 이제 포기하려고. 근데 우리 형 패션 is my life. 와우 내가 뭘 들은 거야? 저기 펭귄 케이크가 되고 싶어요. Are you sure? 와 그럼 엉덩이 다 기가 뜯겼어요. 야 너무 잔인해. 야 아내가 다 보이는데? 무섭다. 위에는 뭐예요? 그니까 약간 위에 뭔가 찜찜해서 약간 어. 아내가 파먹고 있어. 어? 뭐인 똑같은데? 야! 모기짤! 여러분 목잘렸어요. 똑같은데? 하여튼 모아분들 저는 먼저 가볼게요. 그래요. 고마워요. 네. 아! 축하해. 아 영화병이 네, 잘 봤어요. 나. 빨리 빨리. 경경도 영상 편집 땡큐. 아! 오! 와우! 아 수빈 씨도 안녕. 아! 살렸어요! 갈게요. 아! 어야 아유 나 지금 못한 게 없겠다. 오케이. 아유 감사합니다. 수고. 모아분들 안녕. 준이 생일 많이 축하해 주세요. 땡큐 땡큐. 여러분 준이랑 같이 아주 즐거운 한 시간 보내십시오. 즐거운 두 시간 한 시간 보내십시오. 아 준이 생일이니까 나갈게요. 준이랑 같이 잘 계십시오. 안녕. 뭐. 아 축하해 주셔서 고마워요. 마음 껴주시네. 오케이 오케이 최대한. 안녕 빠이빠이. 오케이.
아, 또 축하해주고 메모리밖에 없죠? 물어볼 걸. 오늘 같이 영화 볼지. 봉기 형이요. 봉기 형이랑 영화 보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자자 무슨? 어? 아, 나 머리 지금 봤어. 아. 이런 머리도 사랑해 주세요. 아, 너무 강요인가? 싫어하셔도 돼요. 이야, 펭귄 맛있습니까? 네, 맛있다. 와, 누가 얼굴만 뜯었어? 누구야? 나 못 봤어. 누구였지? 아, 형님 많이 사랑하는 거 알죠? 아, 항상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이제 이번 컴백으로 사랑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휴닝이 생일 너무 축하해. 다음 생엔 너의 머리카락으로 태어날게. 지금 머리카락으로 태어나면 좀 고생 많이 하실 텐데. 가족들한테 연락 왔어요? 어, 연락 왔죠. 동생한테도 오고, 키한테도 오고, 누나한테도 오고. 어머니한테도 왔으니까. 할머니, 이모 다 오셨어요. 사촌까지. 가족들이 너무 사랑해주셔가지고. 요! 안녕. 안녕하세요. 요 스포츠맨. 이거죠. 주인공은 항상 마지막에 등장하는 거. 잘하고 있었어? 어, 잘하고 있었지. 파괴됐네. 원래 어떤 모양이었어? 원래는 이렇게. 가지런히 이렇게 펭귄의 형상을 유지하는 거. 그래, 아니 나 안 끝났어. 하다가. 하다 왔어? 어, 하다. 어디 갔어. 어디를 했니? 등 하고 왔지. 지금 들어와서 다시 가슴에 막 뱅뱅. 그래서 자세를 유지하고 있구나. 지금 등에 계속 텐션 주고 있는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들어가 있어. 운동을 하고 와서. 운동은 요즘 스트레칭을 같이 좀 병행. 오, 깜짝이야. 안녕? 귀엽네. 그럼 영상은 봤니? 영상 어야 봤다. 야 그때 찍었는지 몰랐지? 어, 나 진짜 몰랐어. 야, 감동이었어. 살짝 울컥했어. 마분들도 아시네. 태연이 등하고 왔구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슴 볼 것 같아. 하다가 중간에 오면은 되게 애매해져갖고. 맞아. 등은 딱 끝내고 왔어요. 어, 생일 축하해요. 아, 고맙다. 뭐 먹고 싶은 거 있니? 나? 응.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지금 생각 안 하는데 끝나고 아이스크림 먹을래? 그래. 오케이 오케이. 아이스크림 같이 먹자. 예. 아, 이거 연준이 형이 준 거야? 어. 깜찍하네. 무드도 줬어. 나만 게임할 때 키고 왔고. 좋네. 어. 그래. 네 생일 선물은 나한테 카카오톡으로 계좌 찍어놔. 내가 그때 받았던 내 생일 때 받았던 생일 선물 중에서 난 그게 제일 기분이 좋았어갖고 난 같이 해주고 싶어서. 아니 사고 싶은 거 있어 링크를 보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다 좋다. 아 참신하다. 고마분들이랑 즐거운 시간 보내렴. 그래. 너도 운동 마저 하렴. 카톡 보내놔. 어, 오케이 오케이. 안녕. 안녕. 파이팅. 안녕. 아, 귀엽다.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어, 너무 열심히 해요 멤버들. 봉규 형이랑 태연이가 운동 열심히 해서. 아우, 나 운동이랑은 안 맞는 것 같아서. 어, 저는 딱 하면은 하는데 하기 전이 힘들어요. 귀찮은 것도 있고. 귀찮은 것도 있고 그런가 봐요. 하, 그렇습니다. 아, 또 뭐지? 어? 지금 머리 좀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아 이게 오랫동안 이렇게 갈라놔가지고 머리를 쉽게 못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침대 더 좁아지는 거 아니야? 어,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뭐 이 정도 인형이면 괜찮아요. 제 침대에 다 들어오게 하려고요. 아, 맞아요. 운동은 하러 가는 게 가장으로요. 진짜 막상 하면 열심히 하게 돼요. 이 인형 이름 지을까요? 뭐지? 수달같이 생겼는데? 수달인가? 수달을 거꾸로 해서 달수라고 이름 지을게요. 달수. 우리 달수 이제부터 나랑 같은 침대에서 자자. 어, 춘식이도 나왔네. 아무튼 항상 축하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아, 정말로 SNS로도 되게 많이 축하해줘서 되게 놀라기도 하고 늘 볼 때마다 새로워요. 인형 몇 개 있어요? 글쎄요, 제대로 안 세어봤는데 물랑이 인형만 한 8개 정도 될걸요? 그렇습니다. 아 라이언이에요? 라이언 애완동물이에요? 없는데? 좋습니다. 귀엽네요. 춘식 아 이해 완료했습니다. 오케이 그 이름으로 가죠. 아 이해 완료. 난 또 모아분들이 막 지어낸 줄 알았어. 오빠도 펭귄입니까? 펭귄이죠? 되게 후보가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병아리, 사슴, 펭귄 이렇게 있었는데 펭귄으로 딱 정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펭귄 동물로 이제 그냥 정해 놓기도 하고 펭귄이 가장 어울릴 것 같아서. 펭귄 왜 그러냐고요? 멤버들이 만든 작품이. 아, 제가 만든 작품이기도 하죠. 병아리도 어울려요. 아, 감사합니다. 네, 사실 그냥 모아분들이 원하는 동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니카이 어제 왜 울었어요? 아,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냥 해본 거였어요. 어제 뭐 했죠? 기억 안 나네. 아, 또 이제 이게 데뷔하고 나서 세 번째 생일. 벌써 세 번째예요? 와, 저희가 3년 차가 된 거네. 어, 신기하다. 우리도 늙었네요. 아,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고. 어떡해. 머리가 신경 쓰여. 좋아. 한번 볼게요. 오케이.
안 받기도 하고. 근데 그래서 아 모아분들 눈에는 아직 애기예요. 그쵸? 아직 애기인가 애기겠죠? 모아분들한테서만은 애기가 돼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저 연습생 때 사진 보면 진짜 지금이랑 차이 엄청나더라고요. 특히 금발해서 그런지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아 또 3일 남았잖아요. 많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하고 오늘 자지 마세요. 생일이니까 그냥 힌트라도 참 애매한 힌트 같기도 하고 오늘 자지 마세요. 오늘 연습했어? 촬영하고 와가지고 연습은 아직. 아 알고 계시는구나. 오늘이랑 데이트셨던 거. 히히히. 확인차. 생일 축하 메시지도 남기고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제 머리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하, 편안. 신기하다. 세 번째 생일에 송인재고 나서 생일. 늘 새롭습니다. 물론. 가봐줬고. 카이야 오늘도 행복했게. 아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즐거웠어요 그냥. 생일 축하해요. 너무 고마워요. 제 사진들도 보셨어요? 완전 나열된 장발 때도 있고 머리 짧았을 때도 있고 장발일 때도 있고 맞네요. 다들 저녁은 먹었죠? 아, 지금 시간이면 이미 먹었겠다. 해피피트 보셨어요? 저 해피피트 되게 재밌게 봤는데. 대장 생일 축하해. 생긴 나라에는 언제 돌아올 거야? 제가 돌아올게. 팽팽팽. 엥? 휴닝이 생일이 오늘이라고? 맨날 맨날 생일인 줄 알았는데. 쉿! 오늘 우리 아리 펭귄이 생일이라고요. 세계 유일한 생일 축하해. Say you love me. 11시 59분까지 좋습니다. 저 11시 59분까지 신나게 하루를 끝내야죠. 저 너무 귀여워요. 재밌게 봤어. 나 펭귄 영화 펭귄 만화 다 본 거 같은데? 마다가스카르의 펭귄도 보고 다 봤어. 재밌게 봤어. 저 그 펭귄 그 프라이빗이라는 캐릭터 되게 좋아했어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아마 거기서 막내일걸요? 귀엽네요.
아, 보면서 제 생각 났더라고요. 좋아요, 좋아요. 귀여워. 아, 케이크 먹어야지. 너무 불쌍해. 아, 뭔가 미안해서 못 먹겠어. 아니, 살짝 물고리 말이 아니라 조금 미안해. 오케이, 오케이. 미안. 아이고야. 민초냐고요? 생크림 케이크예요. 아이스크림 케이크도 아니고 그냥 네, 생크림 케이크 같아요. 아, 피맛대도 있네. 다들 오늘 하루 어땠어요? 얘기해보죠. 오늘 하루 어땠는지. 아, 저는 뭐 아침에 일어났고 스케줄도 하고 그랬죠. 어제가 어땠더라. 맞아, 또 최근에 영화도 많이 보고 멤버들이랑. 마지막으로 본 영화는 If All이라는 영화 봤습니다. 재밌네요. 재미보단 감동적이죠, 영화가. 슬픈 영화를 보면 해서. 슬픈 영화를 찾고 있거든요. 한번 좀 울고 싶어가지는 거. 그래, 나를 울려볼 만한 영화가 있을까? 하면서 찾는 중이었어. 이프 올리 보면 좀 울컥하긴 했어. 그래서 하나씩 찾고 있고. 보통 슬픈 영화는 로맨스 영화에 많으니까. 로맨스 보는데.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계속 찾아보려고요, 영화는. 하나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우아분들도 추천해주세요. 막 이거 보면서 오해했어, 휴닝아 하면서 추천해주시면 좀 보겠습니다. 휴닝아, 너 때문에 전쟁 났다며? 귀여워. 와우. It's amazing. 이야. 뽀로로 보자. 뽀로로 재밌죠. 뽀로로 누구 좋아해요? 저 패티 좋아해요. 귀여워. 패티가 제일 좋아. 루피도 좋아. 군침이. 아, 네. 그렇습니다. 아, 루피 매력 있어. 아, 어떻게 캐릭터를 그렇게 만들 수가 있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안무는 어떨지 마음 같았으면 여기서 춤추고 싶네요. 노래 틀고 3일만 딱 3일만 참으시면 됩니다. 아, 머리가 계속 이렇게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 아, 너무 걸려. 아, 좀 낫나? 아, 모르겠다. 아, 교환의 얘기랑 두바두바리바리. 아, 두바두바리바리. 처음 들었을 때 저희도 막 물음표 하면서 두바두바리바리 하면서 이랬는데 귀엽더라고요. 또 이제 노래에도 들어가니까 두바두바리바리 두바두바리바리 매력이 있어요. 노래 되게 좋아해요. 노래 너무 좋아가지고 저 계속 들었어요. 차 안에서.
펭귄 대단한데? 이야 합격. 튼튼한 다리를 가지셨네요. 균형 감각이 뛰어나요. 아 무드등 모자 좋다. 셔츠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뭔가 생일이랑 잘 맞지 않아요? 무지개색으로 있는 그런 느낌. 저는 과자보다 아이스크림을 더 좋아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 과자를 그렇게 즐겨 먹는 편은 아니었어가지고. 네. 짠짜잔. 아, 이게 딱딱한 게 아니네. 물렁하네요. 자자, 연준이 형의 무드등이. 귀여워. 잘 챙겨가겠습니다. 빵인형 어떻게 됐냐고요? 아직도 있습니다. 그건 너무 유용해요. 그냥 인형이 아니어도 막 예전에 전 숙소에서 그걸로 책상으로 해서 거기서 밥 먹은 적도 있어요. 되게 유용해요. 혜린아 소원만 해봐. 다 들어줄게. 모아분들이랑 오프라인 만나는 거 들어줄 수 있나요? 콘서트 하는 거. 예, 보니까 소영이 없네. 머리가 아니야, 너무 신경 쓰면 또 안 돼. 이제 놓아버리자 이런 거. 좋습니다. 어릴 때 갖고 싶었던 선물? 저 어릴 때는 로봇 좋아했던 거. 그냥 그때는 로봇이랑 인형 다 좋아했나? 아, 인형을 좀 더 좋아하고 로봇도 좋아하는 편이었어. 제가 트랜스포머를 좋아했어가지고 어렸을 때. 그래서 제가 베개 밑에다가 이제 인형들이랑 로봇 집어넣고 난 얘네들이랑 같이 이렇게 누워서 자야지 하면서 이렇게 베개 안 이렇게 밑에 이렇게 집어넣고 누웠는데 다음날 이제 목이 안 돌아갔어요. 이렇게 굳어가지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면 아 하면서 제가 이러고 다녔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오죽하면서 조퇴했어요. 그때 심해가지고. 여러분도 딱딱한 물건 베개 밑에다가 두지 마세요. 펭귄 이름 지어줄까요? 뚝심 있어 보이시니까 뚝심이로 하겠습니다. 아주 튼튼하네요. 좋아요, 좋아요. 한 두 개 정도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닝이 이상한 나라에 솜사탕 인간 버전 같아. 오! 정답. 완전. 색깔이 진짜 그거랑 똑같아요. 아시는데. 그래, 오늘은 아이스크림 그거다. 여기 솜사탕 같아요. 감사합니다. 또 연준이 형 핑크머리 볼 때마다 솜사탕 같아가지고.
예뻐서. 휴닝아 뒤에 사진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 알려줘. 이거는 얘기한 적이 없지. 저는 이제까지 찍은 것 중에서는 이터널리를 가장 좋아해. 촬영한 것 중에 해서 이쪽 이, 얘네들 되게 예쁘게 나와서 좋아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터널리 때 찍은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뭐랄까 그때가 좀 더 아련하게 잘 나온 느낌이고 예쁘게 나왔어요. 그냥. 하고 전 이런 의상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다음은 이쪽 모르겠습니다. 금발 휴닝. 하, 근데 장발 휴닝도 좋죠. 버전이 많네요. 데뷔 휴닝, 장발 휴닝, 단발 휴닝이라고 해야 되나? 단발 휴닝, 금발 휴닝. 오삼은 뭘 해야 되지? 휴닝. 좋습니다. 아! 포토타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뚝심이랑 함께 찍어볼게요. 야 너무 무서운데? 미안해. 너무 눈을 크게. 아 참 애매해요. 눈 너무 평소처럼 눈 뜨면 너무 흐리멍텅해 보이고 눈 크게 뜨면 미식한 것처럼 보여서 너무 무서워. 최대한 편안하게 뜨세요. 그래서 항상 촬영할 때 눈이 너무 어려웠어. 오픈 멤버들이 부럽다. 자 하고 친구랑 찍을게요. 가까이에서 이렇게. 좋아요. 좋습니다. 아 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정말로 놀랐어요. 이렇게 막 여러 곳에서 준비해 주신 거 보고. 항상 이렇게 생일을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직접 보지 못하는데도 이렇게 멀리서 응원한다는 걸 진짜로 제대로 실감 나게끔 만들어주시네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년이면 그래도 직접 볼 수 있겠죠. 꼭 봤으면 좋겠네요. 네, 휘닝이의 첫 성인. 휘닝이의 성인 되고 나서 첫 생일 축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성인 휴닝카이의 활약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러면 오늘 브이앱은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안녕! 뿅. 야, 너가 여기 있어, 뚝심아. 아주 좋아. 안녕!